아, 오늘 우리 가족은 생선을 먹으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생선을 먹으면 암이 안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기는 한 마리씩 칼집 내가지고 소금물에 잠깐 담근 다음에 녹말가루, 감자 전분 묻혀서 튀기고, 또이 우럭은 아주 펄펄 살아있는 것을 급냉동 시키는 건데, 지금 아직 해동이 좀안 됐는데, 이건 가지고 지금 무를 끓이고 있거든요. 무하고 생강 마늘 넣어서 지금 끓인 물에다가 이게 넣어서 머위 매운탕을 끓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선 조기 튀김하고 또 우럭 매운탕을 오늘 점심 때 먹으려고 그래요. 생선에는 아주 뭐 여러 가지 오메가3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 단백질, 생선 단백질은 육식에 있는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을 기름이 쌓이게 만들고 고지혈증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불러오는데, 이 생선 단백질은 굉장히 건강에 좋아서 우리 인체에도 이게 생선, 흰살 생선, 특히 흰살 생선은 굉장히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최고죠. 생선하고 우유 제품,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칼슘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하고, 이것은 노인들이 먹기에 아주 좋은 식사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또 샐러드 위에 빵 버터에 구운 것을 위에다 놓고 치즈를 잔뜩 얹어서 거기에다가 봄동 김치 담는 것을, 봄동을 지금 잔뜩 저기 그 씻어서 가지고 야채 박스에 넣었어요. 이제 봄동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저장도 하고, 또 봄동을 김치를 또 담아가지고 김장김치, 봄에 김장김치를 담았는데 사람들이 슴슴하게 샐러드처럼 만들었더니 너무 막 쑥쑥 달아서 이번에는 봄동이 사라지기 전에 봄동 김치를 지금 담았어요. 잔뜩 담아가지고 지금 아주 맛있게 돼서 이 생선찌개하고 조기 튀김하고 같이 맛있게 먹을 거예요.